또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그쵸? 그거예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똑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고 10년 동안 가슴에서 울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못 지키면 버틸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제 철학이, 안 하고 후회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보자. 그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제가 시민운동을 하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제가 시민운동을 하게 됐는데, 문재인만큼은 지킬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제 40대 인생 모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걸었다. 그러나 그게 전혀 후회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제가 40대를 동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너무 좋고, 저런 대통령, 우리가 여러분들 얼마나 국민들이 복 받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게난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래서 있을 때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10년간 어떻게 보면 내 40대를 다 바친다 그래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10년 같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10년, 가장 값지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진짜 그래요. 제 40대를 내가 무슨 문재인을 위해서 바쳤다가 아니라 내 40대를 문재인을 위해서 이렇게 싸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러워요. 정말 너무 영광스러워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제가 마이크를 잡는 건 분노해서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잘난 척하고 무대에 올라가고 싶어서 잡는 게 아니라 분노해서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조금 아시는 분들 있죠? 저는 정말 내가 마이크 잡을 때 저는 화가 나서 마이크를 잡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이게 무슨 검찰이에요. 그렇죠? 저는 화가 나서 마이크를 잡는 거예요. 제가 무슨 여러분들에게 멋진 얘기 하려고 마이크 잡는 거 아니에요. 제가 화나서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똑같게. 근데 제가 앞으로 저거는 약속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문적인 무슨 시위꾼이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저는 뭐, 그 대신 뭘할 거냐면요. 이 개국보는 키워놓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개국보는 지금은 1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꼭 개국보 회원을 10만 명을 만들어 갔고요. 저의 최종 목표는 언론 개혁이에요. 검찰 개혁 이룬 다음에 언론과 싸울 거예요. 가장 힘든 싸움 할 거예요. 언론사들, 기자들 상대로 다 고소할 거예요. 검찰은, 검찰보다 개혁되기가 더 힘든 게 언론이에요. 그쵸? 언론들은 지네가 마치 진실을 보도하는 양 하고, 저 언론, 개싸움 국민운동본부에서 각 언론사, 특히 조중동의 기자들 한명한명다 고소할 거예요. 실시간 우리가 점령할 거예요. 10만 명, 만 명만 돼도요, 매일매일 조중동의 기사가 만약에 엉뚱한 기사 쓰면 조중동 폐간 한 일주일째 검색어 1위로 만들어 놓고 할 거예요. 저는 아까 사실 제가 집회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제가 감동을 먹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와주셔갖고 감동을 먹었는데 속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검찰 개혁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겠지. 응?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검찰개혁, 이제는 국민이 나섰다. 그렇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개혁할 때 지금같이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힘만 줬어도 노무현 대통령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하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지켜보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검찰개혁 한게 아니라 우리가 검찰개혁을 해야만 노무현 대통령의 한을 풀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경찰은 우리가 촛불을 들었다고 겁 안 낼 수 있어요. 나는 겁 안 낼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10만 명이 모여도 검찰은 겁 안 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10만 명이 촛불을 들면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고 더욱더 강력하게 검찰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거예요. 검찰은 지네가 우리가 촛불 든다고 해갖고 눈도 깜짝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에 엄청난 힘을 얻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검찰 겁나라고 다 촛불 든 거 아니에요. 진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할 수 있도록 이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물러설 때가 있어요? 나는 우리가 지금 물러설 때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러설 때 없어요. 여기서 물러서면요, 조국이 물러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저것들 요구할 거예요. 그쵸? 조국 법무부 장관, 여러분들 우리가 왜 목소리를 키워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민주당의 반란군이 안 나와요. 명심하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민주당 안에서 조국 사퇴의 목소리가 나와요. 촛불 국민들이 뜨겁게 타오르면요, 민주당의 반란군을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민주당의 반란군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민주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민주당 안에서 반란군들 얼마나 있을 거예요. 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 안 좋다라고 하면서 조국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 지랄 나올 수 있거든. 민주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순간, 민주당에서 입을 닥치는 거예요. 저 새끼들이야, 어차피, 우리, 나쁜 놈들, 쟤네들이 욕하는 건 싸울 수가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 또다시 조국 물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판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이게 더 싸움이 힘든 거거든요. 촛불이 뜨거워져야 하는 이유는 민주당의 반란군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믿을 게 누가 있어요? 믿을 거 없습니다. 그냥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주권자로서 이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자고요. 대통령에게 주권자의 권리를 전가해서 대통령을 뽑고 했음에도 저 적폐 세력들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주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했고, 그럼 뭐야? 국민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을 했는데, 그 대통령들을 대한민국의 정치 검찰 새끼들과 언론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이 주권자들이 직접 나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할 수 있도록 국민이 앞장서서 싸워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라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위기에 처할 수 있을지를 먼저 걱정하는 국민이 되자! 대통령이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되지 말고, 대통령이 어떤 위기에 처할지를 먼저 알아서, 바로 국민들이 그 비바람을 맞아주자! 어? 우리가 먼저 대통령에게 닥칠, 그 위기의 순간들을 미리 감지하고 우리가 먼저 그 비바람을 맞아주는 국민이 되야만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만 바라보는 국민이 되지 말자라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는 대통령이 먼저 어떤 위기에 처할 것 같으면 국민들이 가갖고 몸빵을 해주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제가 3년간 문재인 정부 지키겠다는 거딴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를 지켜보면서 박수만 쳐주는 국민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게 다가올 위기를 먼저 몸으로 막아줄 수 있는 많은 국민들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개국본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대통령 뒤에 숨지 맙시다. 대통령 뒤에 숨는 국민이 되지 말고 대통령을 우리 뒤에 놓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막아줍시다. 알겠죠? 그런 국민이 됩시다. 얼마나 대통령이 든든하겠어. 대통령 뒤에 숨지 말고, 우리가 대통령 앞에서 저 적폐들과 싸우면서, 대통령은 정도로 가르치라, 개싸움은 우리가 하겠다. 이런 국민이 됩시다, 여러분들. 알겠죠?